요즘에 긴장하는 일이 많았어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목이 계속 가 있는 상태네요. 그래도 열심히 볼게요. 이쁘다. 오늘이 왜 포스터에 보면 호신 소미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예, 소미찡. 네. 네. 한국을 떠나서 오랫동안 한국에 계셨는데 다른 나라로 또 네 인생을 뒤로 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기억들, 추억들 많이 가지고 또 멋지게 지금처럼 계속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Don't forget us. We hope you're happy anywhere. 정말 건강하게 또 뭐 수위하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항상 건강하고 기분 좋게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탈덕 같은 거 하실 때 FFG 말씀드리세요. 공연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죄송합니다. 허석이에요. 탈덕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홍대 다시 나라! 뭐 이런 분들 가끔 계시죠. 그럼 저희가 다른 동네에도 공연을 가야죠. 그렇게 우리는 깨닫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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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시!
고맙습니다. 하이고. 아이 머리가 뭐했어요? 털이 쪄가지고 아 묶어준다니까 살짝다고 하기 민망했어. 약간 그 바이킹처럼 뒤에서 쌓아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자기가 진짜 너무 이렇게 얼굴 큰 게 뭐 어때서 그게 싫대요. 너 좋진 않잖아요. 어 나쁜 거 뭐 있어? 얼굴 뭐 어쩔 수 없지. 안 싫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들이 그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뮤즈 온 2021에 네, 선정이 되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조용하게 저희가 경연을 치렀거든요. 13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경연을 했고요. 발표가 수요일에 저도 낮에 SNS를 보다가 한 거예요. 에? 우리가 됐네? 그래서 근데 그 전날에 어젯밤 저를 통해서 야 우리 떨어졌나 보다 나 되게 속상하네 생각보다 이러면서 연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야 우리 그때 졌잖아 이러면서 둘이 어깨 반가워하고 옛날 얘기하고 아디오스 어디오 처음 공연 시작했을 때 얘기하면서 다음날 속쓰리게 일어나서 오늘 연락이 안 왔네 젠장 이랬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는 뭐냐면 준비를 다 마쳤거든요. 뭐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어도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내장에 피를 흘려가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앨범 제작 지원 그러니까 녹음 뭐 마스터링 뭐 믹스 어쨌든 발매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MBC 웹 예능 그리고 뭐 프로필 사진 촬영 뭐 뮤직비디오 뭐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뮤즈온의 선정이 되면 올 한 해 이걸로 다 됐다라는 요청이 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아 근데 너무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진짜 그 전날에 많이 힘들었어요. 저 당일에 생각보다 기쁘지가 않더라고 막 계속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날 경연날에 신곡을 저희가 발매하지 않은 신곡을 곡을 했었는데 그건 좀 들려드릴 수가 없고요. 오늘은 얼마 전에 발매한 죄송합니다. 내일이 부사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머리를 길었냐면 제가 내년 초에 난 올해 꼭 머리를 기르겠어 라고 다짐을 여기저기 떠올리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호주빠가 머리가 이렇게 자라는 거란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르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기르는 건지 제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바리깡으로 옆머리만 밀고 여기 계속 기르고 있어요. 여름이 되니까 되게 여성분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장발이신 분도 굉장히 존경스럽네요. 탈모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여기 한 1분만 이렇게 서 있으면 엄청 뜨거운데 여기 막 이래 버섯 자랄걸요? 네. 이렇게 해서 아저씨 오디오가 이제 두 곡 남았어요. 오늘은 호주 오빠가 먹고 싶다고 해서 깐풍기를 먹을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소원했던 그리고 답 이어서 제가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